주인이 된 거예요. 어디서? 우리 가게 앞에 되는 거예요. 어머, 왜?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. 우리 가게 앞에가 이 건물 땅이거든. 그래서 그 건물 땅이 되어놨는데도 가져가나요? 그랬더니 가져가는 조건이 된대. 가져가는 조건이 된대요. 그래서 일단 새벽에 찾으러 갔어요. 차를 찾으러 갔는데 뭐라냐면 이러는 거야. 그 여기 이제 철창이 다 쳐져 있고 막 이렇더라고. 이렇게 유리로 이러다가 이랬는데 안 나와 아저씨가. 아저씨 이랬어. 그랬더니 잠시만요 이러는 거야. 빤스바람이 나오는 거야. 아저씨가 진짜 좀 나이 좀 드신 아저씨인데 빤스바람이 나오는 거야. 아 그래 짜증이 이빨 나가지고 아저씨 어디 보시라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그랬어. 그랬더니 옷은 안 입는 거야. 빤스만 입고 뭘 보여주라고. 그래가지고 이러고 아저씨가 여기 있잖아. 그럼 이러고 있었어. 이러고 있는데 그 아니 아저씨 제 차가 왜 견인된 거예요? 거기 그 내가 길가에 댄 것도 아니고 저희 가게 앞에 그 땅에 댄 건데 뭐 때문에 아저씨네들이 견인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견인할 만하니까 한 거지. 아저씨가 한 거예요? 그랬더니 기사가 한 거라면서. 아저씨가 뭐 어디서 견인된지도 모르면서 아저씨가 할 만했다고 하시면 어떡하냐면서. 할 만하니까 했겠죠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아저씨 왜 큰 소리 치시는데요? 놀래라 씨. 아저씨 빨리 놀래라. 아니 아저씨 왜 큰 소리 치시는데요? 그랬더니 빨리 찾아가세요 이러는 거야. 아니 아저씨 왜 큰 소리 치냐고. 네 알았어. 그랬더니 그리고 아저씨 지금 이거 빤스 말면서 성희롱 아니냐고 지금. 네 알았어. 그랬더니 아니 이거 빤스를 내가 아는 사이에 빤스를 믿든지 말든지 아주머니가 뭔 상관이에요 이러는 거야.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라 그러길래 내가 한 템포 참고 갔지. 그래도 계속 열받는 거예요. 지가 아저씨 내가 그랬어. 아저씨 지금 근무시간 아니세요? 그랬더니 맞아요 근무시간 아저씨 왜 주무시는데요? 왜 주무시고 그리고 여자가 왔는데 왜 빤스바람이 나오시냐고 지금 나 이거 신고할 거라고 아저씨 그랬더니 신고하세요 이러는 거야. 응, 그 54,000원 내고 갖고 왔어요, 차를. 별의별 일 다 있어. 그 아주머니 때문에 사실 기분 너무 좋아져서, 어프풀 하다가, 씨라는 진짜. 그 와중에 아주머니는 뭘까, 내가? 내가 옥수리가 그래, 여성스럽나? 어머.